안녕하세요. 특파원 K입니다. 4천조에 달하는 한국 소유의 땅을 뺏으려고 괘씸한 일본이 이불쩍 벌리고 있습니다. 바로 제주 남쪽 바다인 칠광구입니다. 칠광구는 대한민국의 제주 남쪽에 위치한 바다로 면적은 82,000세제곱킬로미터로 남한 면적의 약 80%에 달하는 한국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칠광구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1968년 유엔사나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가 동중국해의 자원을 탐사하면서 알게 됩니다. 당시 탐사 단장이었던 에머리는 우리나라의 제주 남쪽 해역인 칠광구에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죠. 또한 미국 에너지관리청에서 발표한 주요 자원부국 현황과 비교하면 칠광구엔 러시아 흑해 유전과 맞먹는 약 1,000억 배럴의 석유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와 러시아의 확인 매장량보다 약간 작고 리비아와 미국의 확인 매장량보다 많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칠광구를 눈앞에 두고도 이제까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0년 6월 해저 광물자원개발법을 공표하며 대륙붕 칠광구가 대한민국에게 영유권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당시 국제해양법상 인접 국가들의 해양 경계는 대륙에서 뻗어나온 대륙붕 중심론이 우세였습니다. 이때 대륙붕이란 육지에서 뻗어나가는 해저 지형을 말합니다. 즉, 육지 바로 근처에 있는 바다를 말하는데요. 1945년,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주위의 대륙붕 자원은 미국의 재산에 속한다고 선언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대륙붕을 기준으로 영해를 결정하는 것이 국제법이 되었습니다. 즉, 칠광구는 우리나라의 대륙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엄연히 한국이 단독 영유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박정희 정부의 칠광구 영유권 선포에 반발하며 당시 경제개발이 시급했던 한국에게 원조를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칠광구를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하자고 제안합니다. 결국 1974년 1월 30일 한일 양국은 대륙붕 협정을 맺으며 영유권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한일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협정은 1978년 발효되었고 50년 동안 유효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협정 이후 공동으로 칠광구 탐사에 나서게 되는데요. 칠광구 몇 곳에서 비록 소량이지만 석유 자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탐사 개발이 진행되던 찰나 일본은 갑자기 석유 탐사를 중단해버립니다. 칠광구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낮아서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한국은 협약상 석유 탐사 자원과 시추는 반드시 한일 양국이 함께 해야 한다는 독소 조항 때문에 독자적으로 탐사를 할 수도 없었고 결국 어쩔 수 없이 탐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석유 탐사를 멈췄을까요? 진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일단 칠광구는 석유도 석유지만 천연가스 매장량이 어마어마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조사기관이 2004년 연구한 결과 사우디의 10배 되는 매장량이 있을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도 애초에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겠죠? 일본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1983년 유엔에서 해양 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정이 발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인접국가들 간의 해양 경계를 대륙붕으로 보았기에 칠광구는 명백히 한국의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의 해양 경계 분쟁이 잦아지고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등장하면서 지리상 가까운 일본에게 유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즉, 연안국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이 국제법으로 발효된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자면 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이 지나면 칠광구의 대부분이 일본의 영유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에 굳이 석유 탐사를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본 네티즌들은 애초에 해양법 바뀐 것 자체가 일본 로비의 결과물 아닌가 싶다. 기존 대륙붕 기준이면 완벽히 한국 땅인데 칠광구가 지금은 투자 대비 손실이 더 크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 셰일가스만 봐도 한동안은 값어치가 없었지만 채취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서 돈방석에 앉았다. 설사 지금은 어렵더라도 자원은 절대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후에 어찌됐든 칠광구는 일단 확보하고 봐야 된다. 나중에 후손들에게 바보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때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대륙붕을 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사례가 많다 보니 1999년 유엔이 대책을 마련합니다. 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하며 10년의 기한을 준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10년 동안 조사를 거쳤고 약 150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만들게 됩니다. 해당 문서는 칠광구를 포함해 일본 오키나와 직전까지 한국의 대륙붕이 이어져 있으니 이 지역은 한국의 소유다 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기껏 유엔에 제출할 문서를 만들어 놓고 2009년 외교부는 갑자기 유엔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해버립니다. 일본의 외교적 압력과 더불어서 당시 정부 분위기는 어차피 한국과 일본 중간선으로 경계가 나뉠 텐데 뭐하러 제출하나 라는 사고가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일본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유엔에 제출하며 일본 영토보다 거의 두 배가 큰 대륙붕을 일본 영유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3년이 지난 뒤 당시 이명박 정권 말기가 되면서 칠광구를 허무하게 포기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국내에 알려지게 되고 국민적 항의가 거세집니다. 결국 2012년 12월 한국 정부는 국제대륙붕한계위원회에 한국의 대륙붕 영유를 주장하는 문서를 제출합니다. 뒤늦게라도 국제적인 대응을 한 게 다행이지만 결국 시간이 흘러 이제 1978년 한일 대륙붕 협정이 체결된 지 43년이 흘렀습니다. 즉 계약 만료가 7년 앞으로 다가오게 된 건데요. 이에 보다 못한 정부는 작년 1월 한국석유공사를 조관권자로 선정한 후 일본 외무성에 칠광구 탐사를 다시 할 것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일본에게 칠광구 탐사를 다시 하자고 요청한 것인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아무런 대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일 공동개발협정이 체결된 1978년 당시 대륙붕은 자연적 연장원칙이 대세였지만 1958년 미디어 몰타 대륙붕 사건을 계기로 국제적 판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영토의 거리에 따라 대륙붕이 중간선으로 잘리게 되면서 일본은 앞으로 8년만 시간을 더 끌면 칠광구 대부분을 손에 넣을 수 있으니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을 진행하면 일본이 조약 위반이라며 국제재판으로 넘어갈지 모릅니다. 국제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국제법이 불리하게 변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게는 손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과의 조약이 종료되기 전 우리가 먼저 국제기구에 중재를 요청해야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당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중동이나 남미도 부럽지 않을 산유국의 꿈을 안겨주었던 협정은 곧 만료됩니다. 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을 전후로 대한민국의 제주 남쪽 바다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까지 껴들어 초유의 해양 삼국지 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축구나 야구 같은 승패는 지더라도 다음을 기약할 수 있지만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칠강구에서의 대전은 한번 지면 다시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네티즌들은 떼놈과 외놈들은 한 번도 도움이 된 적이 없다. 차라리 한국이 가질 수 없다면 빨리 대체 에너지 시대가 와서 칠광구 값어치가 쓸모 없어지는 게 낫다. 일본이나 중국이 몇 천조를 꿀꺽하게 두고 볼 수는 없지. 해양법 바뀌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미 칠광구는 한국 영해라고 선언해버렸잖아. 그럼 국제재판 가더라도 우기기 나름 아닌가? 일단 어떻게든 시도는 해봐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칠광구 영유권의 일부만 얻어도 대성공이라는 평가인데요. 과연 한중의 삼국 중 어느 나라의 승리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국이 잘 싸웠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